줄기마다 작은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지름은 12cm 안팎으로 일반 수박의 5분의 1 크기입니다. 1에서 2kg 정도 무게에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 일명 애플 수박으로 불립니다. 대형 품종에 비해 맛이 덜하다는 인식과 달리 당도도 10에서 12브릭스로 우수한 편입니다. 일반 수박 재배 기간이 90일 정도인 것에 비해서 이 미니 수박 재배 기간은 70일 정도로 약 20일 정도 재배 기간이 더 짧습니다. 소형 수박은 가격이 만 원 안쪽이라 2, 3만원씩 하는 큰 수박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. 여기에 1인 가구 비중이 33%를 넘기면서 소형 수박을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 항상 다 못 먹죠. 못 먹고 반 정도는 이제 랩 씌워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위생상 세균 번식 때문에 좀 웬만하면 작은 사이즈를 사는 편이에요. 대형 수박보다 품은 덜 드는 데다 수확량은 많아 농가 수익은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. 일반 수박은 세 줄기에 한 개를 달고 이 까만 애플 수박은 네 줄기에 두 개나 세 개를 달아요. 속가내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전국 수박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소형 수박은 예외입니다. 바닥에서 넝쿨채 키우는 것보다 노동 부담도 적습니다. 주로 서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쭈글트리가 앉아서 일하는 포복 재배 방식보다는 좀 쉽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신품종 개발도 속속 진행되고 있어 수박의 소형화는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. SBS 지현입니다.